오케이 끝. 아 행성 벙커가 완성되었다. 알아서 오거라 알아서 벽을 폭파하고 오거라 둘 중 하나겠지. 그렇지. 뭐 어쨌든 그 알아서 온다는 거는 매 한 가지니까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 여도 아주 훌륭하구만. 자 이제 통신 제어반을 이제 추가하고 통신 제어반 이거는 그냥 발전소에 집어넣자고. 나 무역 통신기를 이제 추가할 건데 이거는 언제나 그랬듯이 꼽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게 대충 해주면 될 것 같아. 오케이 됐고. 이건 뭐야? 뭐라는 거야? 시간표 부패 10, 마이너스 19던데 부패할 일이 있나? 다음에 어차피 지금 우리가 부품이 좀 많이 부족해질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조치를 해야지. 아님 강철 갖고 부품을 만들어야 되나? 아님 땅굴 파고 오든지 뭐 알아서 하시겠지 그거는. 자 됐고 전력 라이트 스탠드 조명 오렌지 색깔 옐로우. 이거는 뭐지? 그냥 스탠드 그건가? 스탠드인가? 그냥 스탠드 그거라고 치기에는 왜 저렇게 따로 만들어 놓은 거지? 뭐라 뭐라 영어로 시부리는데 뭐라는지 알 수가 없어. 뭐라는 거야? 뭔데? 뭐가 문제인데? 뭐지? 뭐야 이게? SAIIY 뭐 LOSS가 뭐야? 뭔데 저게? 의식이 약화된 야는 태초의 캐라케로 때문에 야는 그 정신 따위가 없는데? 뭐지? 바이러스야 설마? 설마 바이러스 때문에 바이러스가 퍼진 건가 아닌데? 바이러스라는 얘기는 아닌데? 뭐지? 뭔 줄이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없네. 굉장히 물음표입니다. 뭔가 싶어요 지금. 선전 마이크 북 당구대 천조가리도 있어야 되고. 아직까지 기반 산업 다 못 닫아갔어. 땅을 더 파봐야 되나? 잠깐만 도축 작업대에서 심플한 심플한 음식을 좀 많이 만들어봐. 와 쌓이는 거 봐라. 요리도 이거 몇 명 더 붙여줘야겠네. 요리만 만들어 팔아도 먹고 살겠어 이거. 근데 지금 현 상황이 다 부품이 없네. 부품만 조금 있다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올라가나 봐라. 짜장 짜장 짜장. 시스템? 시스템? 자들한테 뭔 시스템이 있나? 뭐지 그게? 나는 대체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거든. 기지가 너무 어둡다. 기지가 좀 어두운 것 같으니까 좀 환하게 좀 만들어주고. 기지가 지금 넘나 어둡네. 야 환하게 만들어. 아 이제 좀 기지가 좀 기지 잡게 됐네. 좀 환하다. 원래 기지는 좀 환해야 돼. 아이 굿굿 완벽하다. 야 가라.
이제 정말 베이스처럼 됐네요. 뭐야? 야, 좀비다! 야, 좀비! 안으로 다 들어가. 주거구역에 저거는 넣지 마. 됐어. 바깥쪽으로 못 돌아다니게. 야, 좀비, 아, 한 마리밖에 없네. 아이, 뭐, 좀비 한 마리야. 뭐, 그냥, 번쩍번쩍 펑펑하면 알아서 죽겠지. 강철, 이건 뭐야? 게이트라고? 뭐지, 이 게이트는? 아, 이게 뭐, 교도소 청사지, 뭐, 그런 건가? 어, 울타리 같은 거 같은데, 보니까? 웃기네. 야, 니! 내가 총 잡고 대기하고 있어. 세미 벙커에 세 명이면은 좀비 한 마리 안 잡겠나? 아, 세 명도 많다, 솔직히. 야, 빨리 들어와. 어, 좀비 따위가 여기 럼볼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마. 야, 뭐야? 야는 뭔데? 구역 다 잠가놨을 건데? 아, 이거 좀 남아있네. 됐어. 안녕, 좀비야! 쏴! 아이, 총소리 좋아요. 아이, 총소리 좋아요. 굿굿. 자, 경보 해제. 그냥 이제 프리하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좀비 저거 들고 와가 잘라버리고. 도축하는데 좀비도 되지 않나? 인간이고 뭐고 다 갈아버려. 좀비 고기는 어차피 안 나올 거 아니야. 좀비 가죽이 생각보다 튼튼하거든. 튼튼하단 말이야. 아, 굿굿. 야, 나중에 좀비 오면은 이거 그냥 태워야겠는데? 보자, 왜 신호에 아무도 안 잡히냐? 웃구나, 우리가 지금 하지? 부품 4개, 부품 4개를 어디서 더 구할만한 데가 없어. 그러면은 여기를 그냥 아주 그냥 어, 다 뚫어버리다 보면은 어, 부품이 나오겠지?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야, 철거 작업 시작해. 산을 밀어버린다. 산에 하나도 남기지 말고 싹 밀어버려. 어, 산을 거의 요리해주마. 어, 때려 넣다 보면은 어? 지게가 나오겠지? 안 그래? 어, 부품 나오겠지? 자, 빨리 밀어버려. 이거 뭐야 이거? 이것도 밀어. 어, 여기 있네. 어, 지금 부품이 부족하다. 안 그래? 어, 싹 다 갈아엎어. 철거 시작. 짐레이저 3마리에서 지금 저리 1마리 잡기도 되게 있다네. 그것도 짐레이더가 일반도 아니라 천공탄 들고 있는데 어, 저걸린 하나 잡겠다고? 자장 이런 거 나중에 그냥 어, 작업 어, 자동 포탑으로 해결해 놓자. 오, 광석 하나 물었네. 굿굿. 몽땅 채집해 가져와 베이스로. 오케이, 됐고. 다음 기계는? 아, 역시 뒤지다 보면 안 나오는 건 없어. 다 나와, 나오기는. 크으, 훌륭하다. 공간 발견 어디? 아하, 뒤쪽에 여기 비었네. 오, 멋지구만. 잠깐만, 이건 뭐야?
애가 뭔데 매우 불길하게 생겼잖아. 야 저거 없애. 매우 불길하게 생겨보고 토템이잖아. 이거 뭔데 이거. 야 당장 가가지고 해체. 매우 불길하게 생긴 참 같다. 좋지 못하다 이건. 재집중. 별로 매우 좋지 못해. 오케이 됐고 수고해. 카피 됐. 해체했나? 오케이 해체했고 뭘 갖고 오는 거지? 그래 매우 좋지 못했어 방금. 누가 봐도 저거는 악마를 소환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이제는 리몰드에서 악마도 소환하기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그냥 악마가 최신 병기가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 이따가 뭐 어차피 실험해볼 거지만 비행국의 기술력은 세계 제일이기 때문에 먹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산업혁명을 시작하라. 오벨레스크. 그것은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 야 식량 뭐 이 정도면은 평생 먹고도 안 살겠나? 호화로운 식사를 만들어. 호화로운 식사를 만들게. 뭔데 이거? 누가 봐도 이거는 별로 좋지 못한 것 같은데. 문서 같은 걸 얻었다. 누가 봐도 저건 별로 좋지 못한 것 같은데. 요리해버렸네. 굿굿. 자 이제 시작하지. 남자답게. 거의 집네이더 수준. 남자답게 여기에 구멍을 내버려. 뚫어봐. 짜장. 마크다 블랙마크다. 젤라가의 중추석인가. 거의 캐리건 살리를 기세. 소환지 낙마를 소환한다. 번쩍번쩍팡팡. 거의 그냥 젤라가 중추석잼. 기계 없나? 강철원인데 기계가 없다. 오벨레스크는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냥 임의로 생긴 것 같은데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 와 이렇게 파는데 기계가 없어. 너무하다. 너무하구만. 부품 내기가 없어갖고 지금 진도를 못 빼잖아. 자 웨폰 뭐야 이거. 이 미친 원숭이가 이거 도로셨나 이거. 야 전군 대피. 원숭이 하나 때문에 대피하는 것도 참 무섭지만 대피해. 대피하세요. 오벨레스크는 원래 몰래 챙기는 거예요. 그래? 야 경비병 가가 저 서있어. 오면은 쏴버려 저거. 뭐 이거 왜 이리 빨라. 끝. 야 자 누가 가갖고 저거 잘라버려 저거. 자 내제. 와 뭐야 이거. 솔직히 이거 모두 없었으면은 벌써 꽉 차갖고 동물을 이거 함부로 사냥도 못해 이거는. 이젠 약간의 식량이 필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를 밀어버릴 걸 하나 만들자고. 제초해. 이 일대 전체를 제초해버려. 민둥산으로 만들어버려. 시작해. 저기를 민둥산으로 만들어버리게. 아침대 갖고요 다 나아가 싹 밀어버릴 겁니다. 아 굿굿 완벽하군. 나중에 불 탈 게 없어야 돼. 기지 근처로는 불 탈 게 없어야 된다. 누가 여기 불을 집어 던져도 문제가 안 생기게 만들어놔. 그래야 됩니다. 괜히 나중에 불부터가 이까지 와가 뭐 번쩍번쩍해가 뭐 살리니 많이 하면 그것도 골치 아파.
그 때문에 전략적인 이유로 여기를 전부 다 밀어버리겠습니다. 덕분에 엄청난 나무와 뭐 딸기 같은 뭐 그런 것들이 생기겠구만. 끝. 쉬네. 자원이 쌓여간다.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쌓여가는구만. 가죽 하나당 750개. 지금 우리 가죽만 거의 9만개가 있거든. 좀비 가죽 4만개에다가 원숭이 가죽 5만개가 있어. 이것만 해도 상인을 털어버릴 수가 있다. 딸기밭에 여 떨어지면 안돼. 여 보호막이라도 쳐야겠어. 흑점폭발. 이런 빌어먹을. 근데 우리 장비는 흑점폭발하고 큰 문제가 없는데. 생각보다 영향을 좀 받네. 파티! 파티! 와, 파티를 열어? 왜 밖에서 파티를 여는 거야? 골로 가려고. 계속 누구 상태 이상 하나 터지고 있는데. 저 상태 이상이 영어로 돼 있어가 뭔지를 모르겠네. 상태 이상이 계속 뭐가 터지는데. 이건 뭐지? 전신에 통증에다가 통증이 느끼는데 뭐 빨았네? 약물 빨았어? 설마? 약물이 빤 거야? 아니면은 또 뭐 어디 이상한 토템이라도 박혀 있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토템은 없거든요. 야, 흑점 폭발 빨리 끝나. 뭔 놈의 흑점 폭발을 하루 종일 하고 있어. 파티가 끝났습니다. 현장 복귀. 여기 근처를 바닥을 솔직히 뭐 다듬을 것도 없는데. 바닥을 다듬어 봅시다. 뭔 뻘짓인가 싶지만 그래도 다듬어 봅시다. 뭐든지 있겠지. 나도 정말 굉장한 뻘짓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다듬어 보자. 우리는 지금 쓸데없는데 국력을 낭비할 정도로 국력이 남아 돌기 때문에. 미끈미끈해 보여. 좋아. 원자력 발전소 하나 지어갖고 판도라 찍어볼까? 그것도 안 웃기겠나?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갖고 판도라를 찍는 거지. 그것도 상당히 웃길 것 같은데. 야, 기다려봐. 이거 우리가 지금 자원이 아주 훌륭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우주무역선을 불러야 되는데 우주무역선 지을 돈도 없거든?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거는 매우 지금 좋지 못해요. 예. 매우 지금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야, 빨리 와. 굿굿. 빨리 오시게라. 상인들을 불러라. 상인들을 불러라. 정 안되면 상인들이라 불러가 거래라도 해야지 뭐. 방법 있나? 우리가 지금 자원이 너무 많아. 원자재가 11만이 있어. 아니, 나 만천이구나. 내가 눈이 삐었군. 어서 오시게라. 우리가 거래를 합시다. 우리의 베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친구요, 아마도?
이건 딱 봐도 MG고 이거 누가 봐도 MG다 이건. 뭔데 님 뭔데 우리 베이스 안에 들어오는 건데. 야 임마도 우리 메인 창고로 들어가서 자 거래를 시작하자. 야 불러봐. 우린 이만큼을 가지고 있어. 원숭이 고기가 좀 많아. 심각할 정도로. 좀비 고기가 한 4만개 들고 있고 버러운 식사 되고 딸기나 뭐 그래 부품 이것 좀 가져와. 약품도 좀 다 사드리고 뭐 야 다 사도 되겠다. 점마 점마 지갑을 털어버리자 그냥. 너의 지갑을 털어주마. 금도 다 내놔. 야 지갑 이거 완전 털어야 되겠네. 한 2만개만 줘도 아니다 한 만개만 줘도 안되나? 되네. 야 전마 지갑 다 털었고요. 좋은 만남의 광장이었다. 자 이제 절로 꺼져. 사라져. 아이 아들이 여기서 대기하는구나. 신인간 개조요. 인간 개조가 다 되어있는게 BM 레인저입니다. 아시다시피 다 알잖아. BM 레인저는 기본적으로 개조가 되어있다는걸. 자 부품이 제법 좀 생겼으니까 이제 좀 해보자고. 좋아 완벽해. 완벽하군. 그 다음에 이제 내부에 연구소 하나 세우고. 연구소를 그냥 이 안에 하나 박을까? 일단은 화강암 성안 쪽은 복도는 화강암 타일로 전부 다 박고. 방문자들 좀비 모기로 던져버리려고? 에 그러면 안 돼. 사람이 착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강철이 우리가 지금 몇 개가 있지? 맞나? 강철이 3000개가 있네. 야 바닥 깔아. 멋진 바닥이다. 화물 나가기? 뭐야 이건? 뭔가 이상한 게 하나 왔네. 자 빨리 바닥을 깔고 다음 거리를 준비해보자고. 그 다음에 이 안에도 지금 엄청나게 어둡기 때문에 잘 안 보이거든 솔직하게. 여길 좀 환하게 만들어봐. 훨씬 잘 보이네. 그래 진작에 일해놔야지. 상품 창고 갔잖아 이제. 나쁘지 않네. 아 역시 자본이 많으니까 좋아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상인들을 불러서 제 훌륭한 배때기를 불러보겠습니다. 자 초반부터 원자재 상인 떴구요. 연락해. 자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많은 양의 좀비 가죽이야. 자 니가 줄 수 있는 걸 불러봐. 일단은 플라스틱이나 이제 좀 뭐 그런 거 원자재 위주로 일단 너의 지갑을 털 거고. 자 금덩어리 이건 뭐야. 상인이 이 아이템을 원하지 않는다고 악마 같은 거는 이거 못 파는 건가? 팔지도 못하고 쓸데가 없구만 이거. 낙타고기 필요 없어. 우리 낙타고기가 굉장하게 많아. 원숭이 가죽 다 들고 가. 약물 다 넘겨받고 마약 같은 것도 따로 우리가 분류해갖고 받을 거거든? 마약 같은 거. 오케이 창고로 옮겨라.
야, 끝내주네. 자원 봐라. 어, 자원이 거의 어마어마하구만. 어, 자원이 지금 거의 끝내줍니다. 내부의 연구소는 고급 작업대 부품이 10개 정도 필요한데, 아까 맞다, 부품은 안 팔던가? 원전이 상인들은 기본적으로 부품을 팔건데. 아, 부품 역시나 파는구만. 아, 굿굿. 자, 칠면조 알 괜히 샀다가 베이스가 칠면조로 덮일겁니다. 어, 전 절대 사면 안돼요. 낙하기 받아라. 어, 맥주하고 돈하고 부품 왔으니까 어, 이제 준비하자고. 자, 전력선 연결해드리고. 유토리아민? 이건 뭐지? 이건 뭐고 이건 뭐지? 이건 좀 더 빠르게 크는 건가? 어, 수경 재배기 같은 것 같은데. 어, 자세히는 잘 모르겠다. 자, 전기화장터도 하나 만들어주고. 어, 나중에 쓸모가 있을 거예요. 마약 소각. 마약은 소각할 필요 없어. 시체를 소각해. 도축에 이제 인간은 빼. 어, 인간은 빼고. 그다음 안쪽 베이스에 어, 차단 문 하나 만들어주고. 어, 얘는 이제 연구소로 쓸 거기 때문에 어, 적당하게. 오케이, 상인이 떠나고 있어. 응, 잘가. 이거는 뭐지? 아, 이거는 딱 봐도 그건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그건데. 딱 봐도 이건 MG 아닌가? 이건 각인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부품 4개 맞네. 아주 훌륭한 MG구만. 어, 아, 포탄이 있어야 돼? 야, 날려. 포탄까지 우리가 줄 만큼 우리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 복합 분석기 연구하고. 손삭시키님 어서오세요. 약품 생산. 오, 생약 유토리안인 천으로 약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케이. 어, 재놓고 우리는 약국을 건설하겠다. 의료 침대하고 그 어머니의 지혈발전 하나 합시다. 지혈발전에가 근처에 괜찮은 거 하나 들고 오자고. 습지토양? 이게 습지토양이 원래 있었나? 아, 원래 있었어? 아, 그래? 어, 일단은 방어탑을 하나 건설해야겠는데. 일단 뭐 만들어보지 뭐. 부품 4개 좀 가져와봐. 한 개 더. 오케이. 일단은 기관총 타워가 대충 만들어졌습니다. 안쪽이 저 좀 티 나온 게 저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아, 이거 한 해볼까? 궁금하긴 하다. 어, 이게 정말 궁금하긴 해.